포브스의 집계에 따르면 우타니는 보스턴 휴고 보스, 페너틱 슈퍼네틱스 및 세이코 업체 세이코 와치를 포함하여 연간 최소 3,500만 달러의 후원 수익을 창출하는 12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타니 자신이 왜 이 계약을 그렇게 추진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연기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전에 CNN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터는 다른 많은 선수들이 그들의 계약을 극도로 재추진함으로써 우타니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저스처럼 세계적인 내력과 돈벌이 능력을 가진 프랜차이즈들이 거의 없고 우타니를 지지하는 선수들도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약들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카터는 CNN의 케빈 도순과 샘 주셉이 이 보고서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린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